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예후가 백성을 모으고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치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괴계를 씁니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여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 보내었더니 무릇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를 얻고 무리가 바알의 당에 들어가매 이편부터 저편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어다가 무릇 바알 섬기는 자에게 주라하매 저희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으로 더불어 바알의 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인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붙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를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장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장관들이 칼로 저희를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당을 훼파하여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처음 이스라엘 왕이 된 예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아합의 집에 남은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후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자기가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남은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중에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이 여호나답은 굉장히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여호나답과 함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이제 예후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나답에게 이 예후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16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말한 것처럼 이 예후는 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남은 모든 사람,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함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온 땅에 있는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소문이 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공표를 내려서 누구든지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모여라.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 그리고 바알에 섬기는 사람들을 다 이 바알의 신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을 섬기는 자를 한 곳에 모이게 한 후에 이 바알의 제사를 드린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바알의 목상들을 모두 불태우고 바알의 신당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예후가 이스라엘 온 땅에 이 바알을 다 멸한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일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예후는 그 중에 10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19명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이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후입니다. 예후. 그래서 예후가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일을 잘 행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도 30절에 오늘 읽었지만 이 예후를 축복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잘했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아합 집에 잘 심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남유다에게 다윗에게 너의 왕조를 영원히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예후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예후가 이렇게 열심은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가진.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후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하나님은요 이게 뭐 예후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예후를 다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예후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그거에 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결국은 예후가 끝내는 하나님을 또 떠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아합의 남은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바알의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고 죽이고 그 모든 신상을 다 불태우는 열심이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예후는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2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니라. 바알은 없앴는데 베들과 단 여로보암이 두었던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1절에서도 보니까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의 예후의 삶은 한때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이었지만 이 이후의 예후의 삶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너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후는 열심을 가지고 한때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래서도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후는 하나님께 칭찬까지 받았죠. 이제 예후가 이후의 삶도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후의 그 집안도 가문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있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바알은 없앴으면서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것이 식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됐는지 참 안타까운 모습이 예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예후의 모습 속에서 사실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한때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열심이 좀 식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예후의 모습을 통해 좀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전력으로 그냥 모든 힘을 한꺼번에 쏟아넣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사실은 마라톤과 같다는 말이 있죠. 한순간 큰일을 이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정말 반짝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을 때는 정말 한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을 잘 감당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특심인 거죠. 정말 저분들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그런 귀한 열심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열심이 식어지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어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또 청년 때 교회에서 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할 때 보면 제 지금도 생각나는 선후배들이 있어요. 1년 선배, 2년 선배. 아, 정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 선배들을 보고 교회를 다녔어요. 어찌나 그렇게 열심인지.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학생부일, 청년부일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저 형들처럼 저 형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너무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이제 교회는 안 다닌대요.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산대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한때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신앙까지 버리게 되었을까. 한때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정말 아주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 막 가르쳤는데 사실 그분이 이제 또 사실 그런 영향에서 제가 또 신학교도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지금 목회는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였던 분들인데 도대체 왜 지금은 그 열심이 식어져서 아예 교회를 떠난 분도 있고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예전에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식어져 있는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좀 보게 됩니다.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열심히 식어지는 데는. 흔히 영어로 표현할 때 번아웃 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 돼서 어느 순간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놓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열심히 식어질까?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뭐 사역하다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고 어느 날 진짜 번아웃 돼서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서 그냥 잠시 사역을 놔두고 교회를 떠났는데 다시 돌아오지 못한 분들도 있고 그게 너무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은 어쨌거나 한때 그런 열심 가지고로만 열심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열심 있는 모습 너무 좋죠. 한때 막 나를 불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진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듯이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인내로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런 열심이 식어지지 않고 젊었을 때 아주 그런 뜨거운 열심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믿음의 귀한 경주를
이렇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사역도 이 예우처럼 한때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예우는 한때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겸 복음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걸고, 아합의 길은 안 걸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경고하셨던 그 길을 예우가 걷고 만 것이죠. 물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섬기는 모습은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열심히 해왔던 건데 그거를 끝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교회 사역은요 계속해서 리더십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또 새로운 리더십이 생기니까, 내가 평생 교회에서 이 일을 내가 했는데 이거 끝까지 내가 해야 돼, 꼭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했던 그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리더십을 또 이렇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리더십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는 은퇴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는 또 어떤 나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나 나이나 어떤 그런 모습에 맞게 또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섬김의 자리를 찾아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꼭 이게 신앙이 열심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 얘기는 꼭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또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예.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리더십을 주고, 또 나는 물러서서 또 다른 어떤 선교회의 자리로 가고, 어떤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또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은 한때 불같은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숙한 신앙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삶, 한때의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결같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우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모두 다 한때는 열심이 정말 특심이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워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